자, 본격 로시의 에릭 뷰티 2탄을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, 기억하시나요? 선크림! 저 이거 추천 한번 했었을걸요? 이게 전 아직도 이거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선물을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앞으로도 쭉 쓸 예정입니다. 근데 참 게리 뷰티인데 달라진 게 없는 게 정말 달라진 게 없어요. 루틴이 그때 겨울에 찍었는데 게리 뷰티 이거는 플럼핑 립스 3C 건데 이것도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빨간색도 있는 게 약간 플럼핑 효과를 준다고 해서 나 선크림을 발랐고요. 그 다음에 쿠션 여러분 꼭 닦으셔야 해요. 이것도 2만원대일걸요? 리필까지 별로요? 특별한 건 없어요. 저의 제 메이크업에는 1탄과 다른 점이 거의 없죠. 나이와 장소가 바뀌었지. 그 다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. 핑크 제가 요즘에 갑자기 언더에다 이렇게 불터치나 1탄과 비교하면 제가 이걸 산 지 얼마 안 됐을 때 찍었거든요. 지금 상태를 보여드릴게요. 예! 딱 잘 쓰는 것만 티나고요. 이건 깨졌어요. 제가 펄은 거의 안 쓰고 밀트한 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베이스를 눈에다 깔아주세요. 그리고 이 핑크, 크림 핑크를 한 번 더 깔아줍니다. 오늘은 촬영이니까. 그리고 진한 색으로 이건 내 눈 속상 거예요. 3C 블러셔. 볼에다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끝머리랑 좀 살짝 보이죠? 오렌지빛. 이건 살짝 그냥 내 맘대로 게리뷰티여서 여러분들이 따라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. 유용하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여기 튀어나온 쪽을 좀 보여서 모래. 이렇게 해서 내 튀어나온 게 있잖아요. 여기다 바르는 편. 오늘은 좀 볼터치를 티나게 해보겠습니다. 눈썹도 똑같이 이건 진짜 평생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 눈썹이 어려운 눈썹이거든요. 머리가 없는 눈썹 그리고 흐려요. 이게 진해서 살짝만 콕 찍어서 이렇게 펴주면 되거든요. 그다음에 눈썹 이것도 그때 제품이랑 다르긴 한데 쿠팡에서 로켓 배송 아시죠? 로켓 배송에서 0.1 0.1이 아니라 1호구나 라이트 브론 릴리바이레드 이걸로 이제 틀 잡은 내 선. 그 다음에 오늘은 뷰러기. 요즘 뷰러를 잘 안 하는데 이것도 똑같아요. 옛날에 썼던 거. 눈썹을 찝어주시고 눈 아렸어. 잘 안 써요 제가. 자칫하면 이게 하얗게 남아요. 이렇게 올라갔죠. 어디다 후하는 거야? 그 다음에 마스카라로 고정을. 아니 두 개가 있지? 올려볼게요. 자, 그 다음 제가 아이라인도 못 그려서 안 하는데 이렇게 아이라인처럼 잘 쓰고 있어요. 완전 흐린 걸로 해서 제가 같은 동선을 여기 끝에랑 점막 살짝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 얘가 라이트 브라운이라서 마음에 안 들어. 오늘 제대로 하지 않아요. 그 다음 립! 이건 요즘 저의 최애고요. 세통제입니다. 이게 릴리바이레드 단아한 감귤인 쪽. 전 약간 이거 플럼핑 효과를 위해 이렇게 좀 넓게 이렇게 해요. 그럼 이게 약간 번지잖아요? 뭔가 이것만 하면 약간 김치국 느낌이 날 수도 있어서 에스티로더. 원래 퓨어한 화장을 하려 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게리뷰티 2탄이라 하기엔 좀 창피하다. 게리뷰티 1.5탄? 머리는 할 줄 몰라서 자연 건조를 하고 이렇게 루시의 게리뷰티 끝입니다. 지금 옷을 갈아입고 부엌에 왔어요. 조금 배가 고프기도 하고 일단 오늘은 저는 간단하게 할 거라서 보여드릴 건 없지만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까 해. 냉장고를 보여드릴까요? 이럴 시간이 없는데 말이죠. 이거는 대표님이 주신 건데 이건 약간 해장류 계란 이런 거 야채 저녁 샐러드 싸갈 야채도 챙겨야 돼요. 아보카도 아침마다 먹는 유산균. 전 점심은 이거에 고구마를 추가해서 먹을 거예요.
써놨습니다. 네, 저의 점심 뭔가 단백질 부족한 것 같아서 계란후라이 추가했는데 이렇게 터질 줄이야. 시간이 없는 관계로 후딱 먹고 가겠습니다. 그리고 배터리가 없어서 이제 OST 베이킹 촬영할 때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집에서 한 마무리 영상일 것 같아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점심을 먹겠고요. OST 녹음하는 것은 베이킹 영상 때 만나 뵙고요. 어떻게 편집이 될지 모르겠어요. 혼자 찍어서 재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저의 일상은 처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의 일상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미리 인사할게요. 안녕.